현 투테란 저 랜덤 저그 나왔고요. 상대방 분은 투테란 그다음에 원토스 초이스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빌드를 빠른 럴커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초반에 저글링 쓰지 말고 그냥 럴커 한번 해볼까? 빠른 럴커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링 쓰면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안 좋을 수 있긴 한데. 고민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링을 또안 쓰면은 우리 편이 초반에 막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발업 저글링 쓰면서 럴커 갈까? 자리는 또 나쁘지 않아서. 오케이. 그냥 발업 저글링 계속 쓰면서 럴커 바로 갈게요. 서치 되게 빨리 오네. 와, 왜 이렇게 빨리 와 서치를. 상당히 서치가 빨라요. 가스 지금쯤 딱 들어가주면 될것 같고요. 미네랄 물고 있는 게 갔는데 상관없어요. 여기 테란. 근데 오히려 서치가 빨리 와서 내가 발업 저글링이라는 거를 좀 제대로 못본것 같은데? 끝까지 봤어야 되는데 프로브가 그냥 빨리 오고 나서 딴데 갔어요. 막으려고 할것 같. 상대 토스 링 찍고 그 다음에 발업. 아 그냥 롤 발업 안 누를래. 발업을 좀 늦게 눌러볼까? 아니야 그냥 바로 럴커 갈게요. 링을 6저글링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드론 째면서 럴커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잡았고 링 나온 걸 봤기 때문에 상대방도 약간 좀 안전하게 가려고 할 거예요. 끝에 쪽에다가 이제 떡을 지어주고요. 근데 테란이 뭐 막는 상황은 없으니까 마우스 쪽으로 가서 한번 마린 잡아볼까? 잡을 수 있을까? 벙커 지어라. 오케이, 벙커 지었어. 벙커 지은 거 자체가 손해야. 우리한텐 이득이고. 럴커 해주고 가스 들어가주고 드론 찍고 막히지만 않게끔 압박 살짝 해주면서. 잠깐만 이거 파괴 가능한데? 나이스. 이게 질럿을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오히려 좋아요. 셋이 들어가는 판다 완전 나이스. 어어 포토가 있었네요. 한번 이길만한데? 이길만하잖아. 네. 툭 건드려주고 이것도 한번. 아 이건 못 이겨. 이걸 한번 찍어야 되는데. 아 제발 한 마리만 사라져. 두 마리 살수 있어. 그렇지. 나이스. 커맨드 띄었네. 이 정도면 어그로 잘 끌었죠. 이러면서 이제 럴커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아, 저거 잡히면 안 됐는데. 질럿 움직이는 거 살짝 봐주면서 럴커만 나와주면 돼요. 조금만 시간 좀만 됐어. 럴커 됐어. 조금만. 셋이 날려준 판다 완전 나이스. 이 럴커로 9시 치면 되거든요. 저 럴커 나오면 9시 같이 고고. 럴커 됨. 됐어 긁어. 됐어. 나이스.
서클 있으니까 살짝 뒤로 빠지고 럴커부터 점사하려고 하겠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좋아! 잘 긁어줬어요. 안으로 쑥 들어가면 끝나겠죠? 나이스! 굿! 오케이 좋았어. 심플적인 모습 좋았고 여기다 여포토를 하고 있었네? 그만하세요. 크로바 한 마리 잡고 이거 때려주고 맞는 거 일어나. 스플래시 때문에 잡힐 수도 있으니까 빠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다 이제 미네랄로 바꾸고 회처리만 잔뜩 올릴게요. 가스는 어차피 많이 남았으니까. 어우 치료 고맙다. 아주 고마워. 역시 메딕 누나. 사랑스러운 메딕 누나예요 역시나. 아 근데 우리 편한테 오버로드 좀 보내드려야 되는데? 근데 오버 소급하고 오버 시야 좀 해놓고 아 너무 가지마 너무 가면 안돼 너무 나대지마 딱 저거 게이트 파괴할 정도만 해주고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어우씨 미네랄 파는 게 이렇게 없었어? 그냥 들어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본진 지키자 퀸이나 쓸까? 퀸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퀸 쓰자 좀 유리한 되게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방심할만 해요 이 정도면 우리 편이 뭐 아무런 피해 입은 것도 없고 물론 제가 지금 좀 가난한 상태로 째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정도면은 뭐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상대가 뭐 견제 태클을 타시긴 한 것 같긴 한데 상대 이거 나갔잖아 이거 살려고 했던 거 나갔잖아 주황색이 가스를 일단 첫가스 파주고 오버 소급만 좀 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버 소급 됐다 그러면은 오버 시야 그리고요 저쪽 라인은 또 시야가 다 돼있는 상태고 퀸의 그 만화업이랑 요거 해주고 적절하게 퀸 조금씩 뽑아주면서 드론 더 쬐게요 드론이 지금 한 부대도 안 돼요 봐봐 딱 한 마리 부족하죠 한 부대도 안 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예. 하이브도 좀 올려주고 200미네랄이었나? 예. 드론을 더 째볼게요 테라님들이 이제 뭐 탱크만 나오면은 압박 칠 수 있으니까 뭔가 조금 신경 써주고 팀 위로 보내놓고 견제에 올 수도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히드라 좀 배치를 시켜놓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샤워부 다 돼있고 여기서 퀸으로 이제 페러사이트 예, 페러사이트 걸어서 시야를 보이게끔 마치 맵팩을 킨 것 마냥 만들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오오 아 내 퀸! 아니 어떻게 시야 보였어 아 옵저버 나왔구나 여기 옵저버 있어요 흐물흐물거리는 옵저버 아 옵저버 장난하시네 일단 시야를 보여줘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 오버로드 보여주고 잡았나? 프로브? 안 잡았네 저쪽에 이제 시야가 들어오고 있고요 페러사이트 그런 왔기 때문에 퀸을 더 뽑아보죠 네 진짜 엄청 가난하게 플레이하긴 했어 초반에 지금 9분이 됐는데 이제 슬슬 좀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스도 이제 4가스 펴주고
정도면은 나갈만한 것 같은데. 끝까지 열심히 하시네요. 열심히 하시는 분 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오, 야, 씨! 아니, 이거 스플릿으로 내 럴컷. 아니, 아, 내 소중한 럴컷. 아, 나가셨네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누군가 패작이 있나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편 토테란 원저그 조합. 토스가 없어요. 일단 팔베럭 메카닉을 해야될지 팔베럭 바이오닉을 해야될지, 일단은 팔베럭은 무조건 해야될 것 같아요. 양쪽 둘러싸야 하는 자리에다가 또 아쉬 쪽에 상대방이 있어서 제가 첫번째 타겟이 될 확률이 높죠. 그런 자리거든요. 메카하자 그러면. 내가 잘 막으면서 양쪽 옆탱 해볼게요. 아, 근데 서플 늦게 지었어. 아, 좀 덜 튀겼어야 되는데. 6링만 해주면 나쁘지 않지. 자, 가스 올리고. 자, 상대가 지금 종족이 테란 프로토스. 오케이요. 근데 정찰하긴 해야돼. 나도 앞쪽에 살짝 나가보긴 해야되는데. 어, 뭐야. 아, 또 이상한거 왔어. 아, 일단 배럭 때려주는거 나이스. 고맙고. 근데 이거 SCB 쪽으로 타겟 오게 해야되겠다. 아이씨, 당연히 알죠. 저도 알죠. 똑같이 해주면 돼, 이런거는. 오케이, 한 마리 잡혔나? 링까지 올려나? 이거 벙커 하나 지어봐야 되겠다. 상대 링도 오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니까 이렇게 날뛴 거 아니야? 오케이, 땡큐. 9시 가세요, 링.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가시면은 질러 믿고. 오, 테란 한 명 더 있네. 막으려고. 아, 빼야돼 빼야돼. 벙커 있는 곳으로 빠져야돼. 팩토리 짓고, 서클 짓고. 돈이 없어, 돈이. 안되지, 이 벙커 지어놨는. 아, 이건 안돼. 아, 안돼 안돼, 제발. 뒤에 있는 곳 좀 많이 맞았는데. 9시 못 끝냈어? 9시 어떻게 된 거야? 9시 끝내야 돼, 무조건. 저건 무조건 끝내야 돼요. 상대가 있고 뭉치기를 해가지고 저한테 공격을 왔기 때문에 무조건 끝내야 돼. 나이스, 좋아. 상대가 헬프로 계속 오긴 하네. 괜찮아, 헬프 와도 돼. 빠르게 내가 옆탱 하면 되거든. 이거 SCB가 체력 다 깎아놓은 거. 벌처를 안 찍고 그냥 바로 탱크 넘어갈게요. 노벌처로. 아, 근데 질러 좀 많네. 투벙커 해야 되나, 안전하게? 질러 꾸준히 열심히 잘 뽑으시네요. 그냥 탱크 벌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흔한 벌처, 흔하면 탱크 시무도 하고. 일단 투벌처 찍을게요. 일단은 벌처부터 좀 찍어놔서 상대 뭐 질럿이나 마린 같은 거 방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만 조금 잘 보고서 봐야 될 것 같아.
물론 탱크도 찍고 벌쳐도 찍고 옆탱 준비하고 마인업도 할 준비 해줍니다. 아 근데 상대가 언제 올려나? 지금 아 근데 1시가 4게이트라서 아 3게이트인가? 3게이트라서 지금 섣불리 나가기가 좀 애매해요. 이병력 가지고. 아 근데 섣불 빨리 지어야 돼. 인구 막힌다 이거. 아 벌써 막혔구나. 나대기가 좀 애매해요 지금 센터 나가서. 벌초로 괜히 나대다가 나한테 올 확률이 높아. 그래서 마인업 되기 전에 나대면 안 돼요 이건. 벙커 하나 더 지을게요 안전하게. 뭔가 여기 있는 거 막 깨지면서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라 시즈모드 해놓고 슬슬 옆 탱크 느껴질 거예요. 이거 자체가 상대방한테 상당히 지금 압박감 느껴질 겁니다. 열받을 거예요 옆 탱크 딱 당하는 거 자체가. 네, 엠베도 하나 올려주고요. 서플 올려주면서 오 조심조심. 네. 벌쳐 오네요. 랭 뭐야? 아 왜 연두생님이 렉을 거실까? 어 렉이 아 그만 그만해 그만. 거기까지 더 이상 하지마. 깐추롤로 좀 잡아주고 마인 깔아놓고 9시 마무리 부탁드려요. 아 렉 1시는 마인 깔아놓고 5시는 옆 탱크 해놓고 하면은 5시 밀어도 되려나? 5시 밀어도 되겠네. 어딜 밀어도 뭐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기분 좋게 3커맨드 올리고 서플 안 막히게 잘 올려주면서 엠베는 시야확보 해놓고 여기는 옆 탱크 조금 자리만 좀 잡아놓을게요. 사실 끝났네 5시. 그러면은 1시 쪽 옆 탱크를 해놔야 되겠다. 마인 깔아놓고 헬프로 올 거니까. 어? 봤어 봤어 봤어요. 네. 그럼 여기다 마인을 좀 깔아놓고요. 아마 질럿 경로가 이쪽으로 오겠죠? 어 바람 질럿 되셨구나. 죄송해요 봤어요. 네. 다크도 아 잠 다크 다크 아직 그거 없어 터렛. 제발 마인을 다 아우 괜찮아 괜찮아. 아 칠 어,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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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해 이씨.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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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면 안 돼 절대 깨지면 안 돼. 괜찮아요. 아 한 번. 감사. 어우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근데 왜 드랍을 자꾸 하세요. 일부러 렉 걸지 마세요. 쭉 부탁드릴게요. 5시는 다 마무리 된 것 같고 내 본진만 좀 잘 지키자. 계속 이제 셔틀로 드랍 올 것 같거든요. 요거만 좀 잘 지켜주면 될 것 같고요. 골리앗도 좀 뽑아놓고 주변에 뭐 없는지. 9시도 이제 끝났고 옆 탱크를 하고 싶은데 다크 때문에 약간 살짝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오케이 이제 한시님도 나가주셨으면은 자꾸 렉 안 걸고. 네. 안 나가시네요. 좀 더 풀고 다크도 내리겠죠? 뭐야 다크 없잖아. 뭐야 다크가 없으신데? 이번엔 다크야? 하지만 터렛이 완성이 된다는 거. 다크 없는데? 컨트롤 해주고 맞는 거. 메카닉이 좀 단단해서 질럿 가지고는 잡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탱크 할게요 이제 또. 펑펑펑 좋아요. 아 초반에 갑자기 일꾼러시 와서 조금 당황했어요. 뭉치기로 오니까. 수고하셨습니다.